성주가 놀래거나 탈이 나서 이사를 들어가시면은 이사 가고 나서 누구 한 분이 조금 많이 아프시거나 꿈자리가 사납거나 이런단 말이에요. 아마님. 네. 이번 주제는 네네. 이사입니다. 이사. 이제 봄이 되면 이사도 가셔야 되고 지금 매매가 안 돼서 여러분들 고통에 있는 사람들 무지 많아요. 매매 안 되지 땅 요만큼 있는데 이제 엄마들 편 요만큼 있는데 그거 안 팔린다고 지금 여러분들 아주 속상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. 그래서 땅도 돼야 되고 매매도 돼야 되고 근데 매매가 되는 거는 땅의 기운을 봐야 돼요. 이 땅의 기운이 올라오면은 매매가 되는 거고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. 사고 계시는 분이 팔려고 하시는 분이 매매 운이 있어야 돼요. 그러면 이제 안 될 때는 또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담당 무속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면 부족이든 어떠한 방법이 다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족 말고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들은 아마 한 번씩은 다 하셨을 거예요. 제가 다 해드려서 3일 안에 나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셨어요.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집을 팔았어. 이제 새 집으로 이사를 가셔야 돼. 그러면 이사 가기 전에 뭐 동쪽, 서쪽, 남쪽, 북쪽 다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동쪽 서쪽으로 얘기 안 해드리고 주소를 보내달라 그래요. 주소만 보면은 저는 이 집은 안 돼. 건강이 나빠져. 이 집은 자손이 공부 안 해. 매일 나가서 이제 안 들어와. 이 집은 이 털을 갖다 제가 일러드려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이사 날짜를 정했는데 손 없는 날 아시죠? 19, 20, 뭐 9, 10, 29, 30. 이 손 없는 날을 못 갔어 이제. 그러면 부득이하게 이날을 가야 돼.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게 이제 간단한 거예요. 이사를 가실 때 먼저 그 전에 밥통 있잖아요. 밥통에다가 팥을 넣으세요. 근데 그건 이제 또 어떤 사람은 또 소금을 넣으라고 해요. 제가. 어떤 사람은 팥을 넣으라고 그래요. 그래서 팥을 들고 정 한가운데다가 놓고 이제 잘 살게 해달라고 하고 그 팥을 싱크대에다 갖다 놓고 하룻밤을 자라고 그래요. 어떤 분은 소금, 어떤 분은 팥, 어떤 분은 찹쌀. 어떤 분은 일반 쌀 이렇게 네 개로 나눠져요. 그래서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주와 그 집에 따라서 어떤 분은 팥을 가져야 되고 밥통 안에 또 어떤 분은 굵은 소금을 가져가야 돼. 굵은 소금이나 팥을 가져가시는 분은 거의다가 안 맞는 집터에 들어갔을 때라 이사하기 전에 물건을 다 뜯어 고쳤어. 이제 리모델링 한다고 안에 그걸 이제 성주가 놀래고 성주가 탈이 났다 그래요. 성주가 놀래거나 탈이 나서 이사를 들어가시면은 이사 가고 나서 누구 한 분이 조금 많이 아프시거나 꿈자리가 사납거나 이런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러기 전에 잡기 뭐 이렇게 터에 문제 내는 걸 잡기 위해서 팥, 그 다음에 소금, 굵은 소금을 넣고 먼저 우리 안땅 부인이 먼저 들어가서 땅 놓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러고 제일 좋은 집을 갈 때는 주로 이제 사주도 맞고 이사의 기운도 맞은 집은 대부분 찹쌀. 찹쌀이나 쌀을 가지고 이렇게 안고 들어가시면은 잘 살아요. 모든 이제 그거를 싱크대에다 하루는 놓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돼요. 그리고 이제 찹쌀이나 쌀은 식구들이 해 먹어야 돼, 밥을. 그래서 식구들만 딱 해면서 잘 살게 해주세요 해서 조항에서 받아줘야 된다고 해서 조항에 하룻밤을 재운단 말이에요. 근데 옛날처럼 성냥가지고 큰일 나요. 성냥가지고 불태웠다가는 요즘은 신고 들어오고 난리 나요. 이사 가서 그렇게는 안 되시고 여러분 자 내가 이사 가지 말아야 할 털을 갖거나 이사 가지 말아야 할 운에 이사를 가시는 분들은 팥이나 소금 이거를 가지고 안고 먼저 들어가시면은 그 집안에 편안하게 3년이 잘 넘어가야 돼. 이사를 하시고도 3년이 잘 넘어가야 되고 집을 지어놓고도 3년이 잘 넘어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잘 사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꼭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방향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 이 선생님들한테 상의하시고 선생님들한테 연락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상의하면 선생님들 알려줘요. 방향이 틀리다 그래서 잘못되지 않고 방법이 다 있어. 여러분들은 모르는 무엇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의 비밀은 우리 무속 선생님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방문해서 전화하시거나 문의하시면 다 일러드려요. 알았죠?